지난번에 그 이 포도를 터쳐서 발효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번에는 이 건져서 액만 이 옮겨 담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발효가 워낙 덜 됐어요. 그게 너무 그게 얼었던 거라서 발효가 한 3, 4일 있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좀 고민해보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번에 담궜던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보시고요. 포도밭을 오늘 갈까요? 다음에 갈까요? 포도밭에 가서 포도 이 재배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안 가도 될까요? 응? 그러면 요거 보고 바로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상태가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지금 바싹 되면 예민한 사람은 쓰러집니다. 이 탄산가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효가 되면 껍질이 다 위로 뜨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지난번에 터친다고 했는데 안 터졌죠. 잘 터치지 않으면 이 안에 섬유질이 그 밖으로 안 나올 뿐더러 칼라 색소가 덜 빠져요. 올라왔을 때 무조건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 포도 껍질이 덜 터진 것들을 손으로 살짝살짝 터쳐주는 거예요. 꽉꽉 누르지 말고 그냥 살짝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벼운 것일수록 먼저 뜹니다. 가벼운 것일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계속 이게 한참 발효될 때는 아침에 담가줬어도 저녁 때 또 올라와요. 아직 칼라가 안 뽑아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가지를 통해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두 번. 특히 레드와인들은 칼라를 많이 빼야 되겠죠. 그런데 막 이렇게 휘젓거나 하면 안 돼요. 휘져서 슬러지가 바닥에 깔아앉을수록 양은 적게 나오는 거예요. 슬러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살짝살짝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냥 액에만. 용기가 이렇게 동그란 거 뭐가 있으면 그냥 그렇게 눌러주면 큰 이 30톤 탱크도 이 오픈 탱크에는 이렇게 해서 유압으로 한 번만 눌렀다가 그대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액 상태가 어떠냐. 지금 이 정도예요. 액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담궈주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것은 아직 덜 깨졌다. 뽁뽁이처럼 뽁뽁뽁뽁 되죠, 지금. 네. 가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짜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아깝겠죠? 지금 하실 때는요, 모기장 같은 거 있죠? 개 같은 거는 잘 안 빠지죠. 모기장이나 요즘 보면은 자루, 양파자루. 양이 많을 때는 너무 고우면 안 빠져요. 그러니까 많을 때는 큰 자루로 해서 한 번에 너무 그냥 꽉 짜서 할 게 아니라 좌우지간 한 번만 비틀어서 약 짜듯 해가지고 한 번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만 버리시면 됩니다. 자, 효모는 고용 효모가 있고 액체 상태로 된 효모, 배양 효모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고용 효모를 그대로 하는 게 집에서는 편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놓고 그 이거를 밖에다 놔뒀어요. 너무 온도가 차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효모를 위에다 뿌려놨어요. 왜 그 막걸리 담글 때 그 왜 그 그 고용 효모 있죠? 네네. 그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이스트. 응? 그거 그냥 이 배양 안 하고 뿌려도 됩니다. 요즘은 아주 이 강해서 효모들이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뿌려놓으면 이것이 싹 우유 풀어지듯 우유 뿌려놓은 것처럼 막 풀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한 번만 뒤집어 놓으면 이게 액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온도에 의해서 이제 발효가 시작되는 거죠. 양은 얼마만큼 넣어요? 1000kg에 한 15에서 20g 정도. 1000kg요? 네. 네. 포도가 재료 1000kg에?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주 그냥 조금만 넣어도 돼요. 너무 처음에 많이 넣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배양하는 게 그 속도가 크니까 너무 많은 균들이 서로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이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모를 많이 넣었을 때 30도가 넘어가고 그러면 술이 쉬어져. 술이 대회에서 술이 초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예, 올라오는 속도를 봐요. 그치. 근데 발효가 돼서 뭐 한 열흘 보름 정도까지는 상당히 이게 발효가 잘 되거든요. 예. 포도밭에 좀 가볼까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꽃이 요게 꽃이에요. 벌어진 거. 이렇게 쪽쪽쪽쪽 벌어졌죠. 포도는 그 자가 수정이 가능한 그런 열매죠. 그래서 벌이 없어도 자가로 수정됩니다. 다만 아침에 안개가 많이 낀다든가 비가 자주 온다든가 이러면 수정이 안 돼요.
다음 주에 오시면 이게 수정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사실은 많이 다른 거예요. 중간중간 하나씩 없애줘야 되는데 이거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이 저기 저 그늘을 그늘을 막기 위한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한번 놔둬본 겁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요즘 일기가 좋아서 수정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캔베럴이에요. 자, 저 위로 좀 한번 가볼까요? 춥죠? 추워요. 밤에는 하우스 안에서도 어떤 날 높여야 됩니다. 일단 노동력을 덜 들이자. 그래서 이 재배 포장은 뭐냐? 어떤 의도로 하느냐? 지금 전부 다 우리 이제 농업 인구들이 고령화가 됩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생과를 지금처럼 하던 거에 노동력을 다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여를 할 수 있지만, 고령화가 되면 젊은 사람만큼 못하겠죠. 여기서 조금 이제 이게 많으니까 잎에 의해서 병이 걸릴까봐 밑에 잎 두 잎만 정도만 따주면은 이렇게 이 송어리 밑에까지만 그것만 밑에 송어리까지만 따주면 통풍이 잘 될 거잖아요. 통풍이 잘 되면 병이 강해지거든요. 통풍이 안 되면 병이 약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열매를 다 맺잖아요. 그럼 겨울에 잎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이게 이런 칼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마디를 넣어도 되는데 순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 한 마디, 두 마디 넣고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이거 다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순이 하나 또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이게 이 나무가 몇 년 됐냐 그러려면 요 마디수만 세워보면 몇 년 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 그대로 둡니까? 뭐요? 하나, 이거 저 다는 거 한 개씩 안 달고 다 열리는 대로 둬요? 네. 종이? 예, 이거는 전목묘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 전목묘는 벌써 뿌리가 저만큼씩 뻗어 있을 거예요. 속으로, 옆으로, 속으로. 그럼 여기서 접목을 한 거예요? 새로 한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접목을 한 거죠. 이거. 네. 여기서. 네. 아, 그러면 여기를 자르고 네. 여기다 붙이에요. 여기다. 예. 여기서 여기 이제 낭지예요. 네. 자, 추우시니까 내려가시죠. 포도는 한 나무에 여러 가지 품종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접을 붙여서. 정수가 근데 제가 세네카라는 걸 키우고 있거든요. 예. 네. 비슷하네. 예, 잎이 똑같은데 세네카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오죠. 세네카도 향이 좋습니다. 그렇죠. 얇은 분홍색을 띠면서. 네, 얇은 제가 술 담궈봤습니다.